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있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로블록스입니다. 간밤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EPS 같은 경우에는 주당 13센트의 손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예,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배 이상 성장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1일 사용자 기록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31%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로블록스의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지만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영진들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돌아가더라도 로블록스는 사람들의 삶에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또다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로블록스는요. 간밤 증시에서는 무려 41%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페이팔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 실적은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 잡으면서 주가는 바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11% 넘게 빠졌습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벤모로 결제할 수 있도록 아마존과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 잡은 것에 대해서 실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두 자릿수의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번에 정부 사업이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가는 9%가 넘게 빠지면서 2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E입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세 개의 사업으로 분사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런스지는 현재 GE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전체 수익률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데 분할을 하게 된다면은 각각의 기업의 가치 그리고 사업의 가치에 맞게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GE가 이런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3% 가깝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예, 간밤 시장에서 주가가 10%가 넘게 빠지면서 1,100달러 선을 이탈을 하면서 1,02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베런스지는 최근에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주식 매각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만약 머스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매각을 하라고 한 대로 행하게 된다면은 장기 자본 이익으로 과세를 할 거고 이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높은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업의 M&A 활동이 많아지는 것도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과세 때문이다 라고 추가적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여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빈후드인데요. 예, 지난 11월 3일에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약 700만 명의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또 일부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이상이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증시에서는 주가가 4%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7가지 기업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미 증시 같은 경우는 9거래 일 만에 3대 지수 모두 첫 조정 흐름이 나왔는데요.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차익 실현과 CPI 발표를 앞두고 장중 들어 경계심이 확대되며 좀 다시 회복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장중 13% 정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요. 10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지금 기록을 했고요. 유가는 EIA의 미 휘발유 가격 하락 전망에 따라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필요성이 좀 위축되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S&P 500 기준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포지수인 빅스는 장중 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장 후반대로 안정화되며 여전히 위험자산 선호로 생각할 수 있는 20을 하회한 19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위험자산 선호 구간에 위치해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 시장의 전반적인 위험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글로벌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며 위험자산 중립 구간에서 재차 하락하며 그동안 미국 시장이 보여주었던 긍정적 흐름과는 달리 위험자산 선호세가 약화되며 위험자산 선호 중립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까지 증시 방향성을 잘 맞췄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주가 랠리는 EPS 상승보다 밸류에이션 상승에 따른 랠리나 변동성 하락, 주식 배분 확대로 연말까지는 위험자산 선호가 좀 유지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지금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며 지속적인 디커플링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는 중국 증시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내년도 실적 전망치에 대한 이익 개선세가 정점에 달했다는 디레이팅 하향 조정에 좀 기인한 바가 좀 크고요. 이로 인해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기는 힘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지수 자체가 D램 가격 전망의 부정적 전망 이슈로 전기전자 업종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큰 점도 지금까지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나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하였고요. SK하이닉스의 흐름과 좀 직결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1.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은 내년 후반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관측이 지금 후퇴한 상황이고요. 테이퍼링 발작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93.9 정도로 3일째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국내 환율 흐름에 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리스크 측면에서 미 증시가 향후 큰 조정이 나올 때는 투자 심리 약화에는 영향을 받는 한국 증시는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좀 생긴 듯 하고요. 연준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중국발 리스크를 좀 언급을 하며 좀 경계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다만 환율 흐름은 지금 좀 긍정적이고 한국의 CDS 프리미엄도 선진국 수준으로 지금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증시 방향성과 연관된 주요 지표는 특히 이제 호주 달러를 봤을 때 지금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패시브 자금을 유입 가능성을 볼 수 있는 MSCI 신흥국 선물 지수도 0.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선진국 증시인 독일 증시는 9월 수출이 예상 밖의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전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하였고요. 결국 신흥시장에 속해 있는 한국 증시가 좀 아쉬운 대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지금 좀 상하방이 좀 막혀있어서 박스권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최근 외국인 수급 흐름은 2차전지 관련주로 좀 매수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대형주가 부진한 가운데 미국은 로블록스, 유니티, 퀄컴, 엔비디아 등 메타버스 관련 대장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팀쿡 애플 CEO 역시 개인적으로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아직 애플의 가상화폐 투자 계획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국 역시 메타버스, NFT 관련주, 그다음 게임, 엔터주, 컨텐츠주, 2차 전지의 긍정적 흐름이 좀 더 이어지며 승률 게임이 지속될지 아니면 그간 부진했던 대형주가 옵션 만기일 이후로 수급이 복귀할 수 있을지 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